전 핸드볼 국가대표이자 현 국가대표 반짱가게 사장 남행선. 아침이면 또 다른 이유를 달리는 여자. 나를 위해,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. 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1등을 못해서 몰랐던 건가 봐. 1조 원의 남자. 형광, 인강, 출판, 거기에 부가가치까지 합치면 연평균 약 1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거든요. 그럼 최초로 10분은 얼마일까요? 과목별로 타증나 학원 강사, 1등 스타 강사, 사교육계 BTS. 울었어요. 펑, 펑. 이거 무슨 사인이죠? 국가대표 반찬가게. 야, 가자, 가자. 저 사람들은 뭐니? 저 여자가 저기 왜 있어? 왜 있잖아요? 저 여자네 가게였어? 전 핸드볼 국대 출신이고요. 그래, 어쩐지. 그래서 그렇게 빨랐어. 끝났습니까, 벌써? 끝내려고 했는데. 사장이 좀 틱틱거려도 잘 먹히니까 반찬 고르는 재미도 있고. 화나면 진짜 엄청 무서워, 엄청. 왜요? 오늘 스카이 만점넷에 창가 올랐다가 삭제된 거 있잖아. 이번 건 쌤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악질이에요. 결국 그 일 때문에 애가 죽었어.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좀 받고 살아라. 제발. 아니 뭐 이 동네야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일이 있다지만,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우리 학원 건물에서. 우리 치열쌤 너무 심란하겠지? 우리 치열쌤? 좀 과하다 너. 웬수 취급할 땐 언제고? 왜 또 울케요? 얘 또 뭐야? 레벨 테스트 족보 좀 구할 수 있을까? 배웠다는 사람이나 완장 지내먹는 사람이나 쌈박질할 땐 그냥 다 유치하더만. 예전에 그 몹쓸 내미는 잊어. 난 예전에 남행선이 아니야.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한민국 사교육의 열혈맘으로 한번 거듭나 보려니까. 선생님! 아 그런 거 한번 가르치시게요. 최상위권 의대가 되느냐. 그 많은 곳 절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. 어떡해! 문을 닫으면 닫는다고 문자라도 좀 해주던가. 이거 먹으려고 쟁일 굶었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정식으로 학부모 면담을 요청합니다! 내가 남녀를 껴드는 건 딱 질색인데. 그럼 어쩌라고요? 그냥 포기해요?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. 선생님 오셨어요? 아무튼 오바야. 적당히가 없어, 적당히가. 첫 드시긴 다 드셨고. 아직 안 일어났나? 왜? 아니, 딴 여자도 아니고 이분이한테, 그것도 학부모한테 뭔 놈의 반응이냐, 이놈 심장이. 본능적으로 끌린 거지요. 나는 좋아한다, 이 여자를.